여학생들 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왠지 의기소침해 보이는데요. 오늘 조금 제가 좀 많이 소심하게 했거든요. 근데 원래 안 그러는데 약간 남자 혼자니까 기가 눌렸다 해야 되나. 네. 도전자들이 첫 번째로 찾은 것은? 여러분이 오신 이곳은 꿈의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샵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품들을 갖고 여러분들의 개성을 한번 마음껏 한번 표현해보세요. 케이스, 이어폰 등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만드는 꿈의 기업. 여러분들 잠깐만 좀 모여주겠어요? 핸드폰하고 이 무선 스피커가 서로 이제 연동이 됐다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는. 그래서 블루투스라는 전파를 통해서 서로 이제 쉐어링 된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제품이 하나 탄생되려면 내가 개발하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 입장이 돼서 이런 제품을 만들면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그걸 염두하고 해야 돼요. 내가 이 상품들을 나중에 홍보하겠구나 그런 빨리 하고 싶다 약간 그런 입사하고 싶다 그런 포부를 다시 다졌죠. 그런 경험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걸 다 한번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시겠어요? 이거 어때요? 다시 여기다 꽂아놓겠어요? 아니면은 그러면 이 제품들을 제가 선물로 다 드릴게요. 응원하는 차원에서. 근데 기분 진짜 좋았어요. 그때 선물 주셔가지고 선물 주실 거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갖고 싶었던 거? 제일 갖고 싶었던 거?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예고 없이 진행되는 합숙 일정. 이번에 도전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텅 빈 무대? 당황스러웠어요. 무대가 있고 그 위에 스카우트 천막 딱 쳐져 있는 거 보고서 여기서 해야 되는구나. 우수한 마케팅, 디자인을 하려면 자기 PR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무대에서 오늘 자기를 PR하는 PR 마케팅을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좀 어이없다 그래야 되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한다고 하니까 전 생각 외에 미션이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놀랄 틈도 없이 시작된 첫 번째 과제, 관객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 안녕하세요. 저희 KBS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특성화고 3학년들이 앞에 설치된 무대에서 자기 PR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메타리즈 분들을 자기 PR하는 학생들. 확정기를 들고 홍보하는 은빈이를 시작으로.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여기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PR할 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깐만 보세요. 감사합니다. 반면 김인의 도전자는 입 한번 떼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말을 잘 못 거는 것 같아서 저러면 안 될 텐데 라는 느낌에 인해가 좀 소심한 것 같더라고요. 저의 부족함이 좀 많이 그 친구들보다 눈에 띄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봐도 너무 긴장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이. 어느새 발표 시간은 다가오고 하나둘 관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부산거기서 나왔던 대학교에서 이은빈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알리기는 쉽지 않은 일. 하지만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들었어요. 환호성을. 호응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아무도 까먹어서 즉흥적으로 한 것도 있고. 너무 아쉽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울 것 같아. 자, 풍선 뒤에 구멍이 뚫려있지 않아요? 그럼 바로 넣어볼게요. 좀 떨린다. 긴장 100배, 유정인 도전자는 이 열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신기한 맛술로 관객들의 집중도는 최고!